괴산군이 귀농인의 창업 비용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며 인구 유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군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다음 달부터 130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윤소영 기자입니다. 농촌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높은 초기 정착금은 예비 귀농인들의 큰 부담입니다. 이에 괴산군이 귀농인의 창업 비용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괴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 금리로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정년하시고 그 금액을 갖고 이제 농촌을 이주하시게 되는데 보통 집과 땅을 사면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옥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에게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친환경 농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 등이 무엇인지를 직접 제안받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옥천군은 올해 4건의 과제를 선정해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1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동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동군은 주요 관광지, 산업단지 등 22곳에 50kW 규모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 4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는 88대의 충전시설이 있고 추가 설치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는 모두 130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수영입니다.